저희 집 베란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같이 식물들 보며 차 마시면서 힐링해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가족들이랑 다녀왔는데 여기 예쁜 컵이 있어가지고 컵도 하나 데려왔어요. 식물들 어제 밤에 갑자기 베란다로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 다 옮기고 지금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곳에는 아이들 책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레르베리 선반을 놓았고요.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 신랑이 여기 이렇게 식물 등을 각각 달아줬는데요. 지금 선이 좀 짧아서 여기에 코드는 여기에다가는 지금 켜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날이 좀 비가 오고 흐려서 네, 식물 등 필립스 식물등으로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식물등으로 켜놨어요. 이게 우리가 며칠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맛소니아 하나에서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리고 다크맘보, 모닝두.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잎이 두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섯, 여섯 장. 이렇게 많이 났고요. 이게 베니고도 정말 새잎들이 많이 났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많이 나 있고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자니타 주엘도 이렇게 세 장이었었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세 장이었었는데 이렇게 새잎들이 지금 많이 났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순둥순둥하고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은 어? 안 보이네? 이렇게 새잎들이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옥시카르디움 라임도 조인폴리아에서 데려왔던 건데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타이거 베고니아. 꽃도 많이 폈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조금만 남아있네요. 타이거 베고니아도 너무너무 예쁜 식물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싱고니움들 잘 자라고 있고요. 루비 고무나무도 저희 집에 와서 두장 잎을 지금 내고 있고요. 수박페페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새잎들도 지금 잘 나고 있고 여기에는 이 콜레우스는 화원에서 제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콜레우스라고만 적혀 있어가지고 두 가지 종류 데려왔어요. 물을 좀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이렇게 저명간수로 주기도 하고 위로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도 벨벳 싱거니움 여기 보면 약간 사진으로 보면 벨벳 느낌이 나는데, 만져보면 벨벳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는요, 정말, 저희 집에 한 7, 8개월 된것 같아요. 데려온 지. 근데, 요렇게, 뻥긋 이새 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한 6~7장 잎이 있었는데 다 시들시들해서 죽고 잘라내고 나머지 이렇게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만 지금 남아 있어요. 따로 다른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필리아페페. 처음에 이 필리아페페도 제가 뒤에 하얀 막 점들이 박혀져 가지고 오, 식물이 아프나인가 싶어가지고요. 다이그 동글동글한 잎들을 다 잘라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봄이 되니까 다시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자국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율마 두 아이가 있고요. 화분은 이케아에서 샀는데요. 다른 화분에 비해서 유독 곰팡이도 잘 나고 백화 현상도 좀 심하고 닦아도 닦아도 또 이렇게 곰팡이도 좀 유독 이게 좀이 화분이 이케아 화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안이에요. 정말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잘 키우고 제일 예뻐하는 식물인데요. 여기에 가지치기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새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새 잎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폴리안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짜잔! 여기는 제 둘째 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종이꽃 잘 크고 있고요. 랜디 제라늄 오렌지도 잘, 꽃송이들이 정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너무 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게 도브 포인트 제라늄인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와서 보니까 꽃봉오리가 이렇게 딱 생기더니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도브 포인트 너무 예쁜 꽃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와,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파리지오. 요렇게 길게 자라더니 이게 꽃대였나 봐요. 이렇게 자라더니 보이시죠? 이렇게 꽃이 폈어요. 너무 예뻐요. 파리지오 꽃은 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방울들도 뒤에 많이 있고 이렇게 한 송이가 이렇게 팡 터뜨렸네요. 파리지옥에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리고 반딧불이 아이비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분리수거 토분에다가 제가 심어놨거든요. 물마름도 빠르고 통기성도 좋아서 그런지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반딧불이 아이비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얘는 해마리아. 해마리아도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가운데 새 잎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고요. 새무리아 너무너무 귀엽고요. 또 가운데 보면 조금 이렇게 새 잎이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나폴리나이트 폴리아. 아, 나폴리나이트 페페. 뒷부분이 자줏빛으로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 저희 집 와서 하나 이렇게 피고 또 다시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엔젤 스킨답서스. 약간 여기가 노랗게 이렇게 된게 과습인 것 같아서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지금 안 주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좀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행운목. 행운목에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보시면 뿌리가 났다고 신기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여기 흙에 심으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새순. 새순 보이시죠? 여기도 뽕긋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짜잔! 여기에는 사랑초. 옥살리스 사랑초. 플럼 크레이지. 노란 꽃이 피고 지고 너무 예쁘고요. 얘는 선셋 벨벳. 얘도 꽃이 폈다가 지금 진 상태인데 여기에 보시면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사랑초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사랑사랑 사랑초인가 봐요. 제라늄들 삽목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제라늄 삽목, 저기 안쪽에도 삽목해 놓은 게 있어요. 이케아 온실 제가 사가지고 딱히 들어갈 식물들이 아직 없어서 이렇게 화분들이랑 여기 피규어들 넣어놨고요. 여기 다크만보 잎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초설 마삭, 오색 마삭줄이에요. 근데 다섯 가지 색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오색 마삭줄인데 지금 계속 초록초록한 식물 잎만 나오고 핑크, 하얀색, 예쁜 색깔 나왔던 건 처음에 살 때만 그렇게 나왔고 저희 집에 와서는 계속 이렇게 된 상태예요. 무늬 홍콩 야자. 저희 집에 와서 새순을 한 세네 장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직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히메몬스테라도 세잎이 이게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제라늄들은요, 제가 한 키운 지 4년 정도 된 제라늄이에요. 화원에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겨울 내내 뼈라늄이 됐어, 뼈라늄. 그래서 가지치기하고 그냥 잘라놓고 물 거의 안 주고 방치 수준으로 놔뒀는데요. 이렇게 봄이 되니까 새잎들이 또 이렇게 뿡뿡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삽목할 때 가지 잘라놓은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 부분, 몸 부분. 거기다가 푹 꽂아놨는데 이렇게 또 새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호야 잘 크고 있고요. 아직 새잎이 나오다가 겨울 내내 멈춰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카랑코에는 꽃이 다시 피지를 않네요.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어 놨긴 했는데 엉성한 외목대예요. 썬로즈예요. 빨간색 꽃이 피는데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다가 지금 꽃은 안 피고 있어요. 근데 이 잎만 봐도 예뻐요. 무늬 아이비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스킨답서스. 요렇게. 이렇게 길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화원에서 3,000원짜리 스킨답서스 사가지고 지금 요렇게 된게 3개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이것도 수경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예요. 찻잎도 나오고 있고요. 몬스테라는 정말 정말 어느 집에나 하나씩은 있는 정말 국민 식물이죠. 여기 보시면 디시드야 화이트 유럽 제라늄 화이트링인데요. 잎만 이렇게 나오고 꽃은 아직 못 봤어요. 데니스는 저희 집 와서 한세번 정도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잎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미시즈 폴라. 햇빛을 좀 보여줬더니 이렇게 예쁜 잎이 잎 색깔을 내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저희 집 와서 꽃은 아직 안 폈어요. 그리고 아레카야자. 잘 정말 순둥순둥하니 잘큰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새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두빛으로 예쁘게 예쁜 색깔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날이 흐려서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날이 흐린데 그래도 베란다 정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식물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